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TV의 이기수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토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3일 동안 인간의 6개 감각 기관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의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후각편입니다. 근데 후각편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보충을 해야 될 것이 발견돼서 전 시각, 청각, 미각에 대한 보충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후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시각과 청각의 미각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맨 여섯 개 감각인 그 뭡니까 생식 감각을 제하고는 이 오감이 우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수단이에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수단. 그래서 시각으로는 우선 길을 찾아갈 때, 응? 눈이 없으면 찾아가기 힘들죠? 예, 길을 갈 때도 뭐, 물을 피한다든가, 뭐, 응? 돌을 피한다든가, 위험한 곳은 피해서 지나가죠? 그 다음에 운전할 때도, 앞차와 뒤차의 거리를 제대로 두고, 좌우 양쪽의 차의 간격을 제대로 두어가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뭡니까? 신호 같은 거 철저히 지키면서 갑니다. 결국은 사고를 방지해야 해서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것은 자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각 또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관이다. 네. 신체 보호 수단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청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청각도 어느 뭐 위험한 소리가 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주 귀청을 째는 그런 그뭐 폭약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공사 뭐 건설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도 그런 거 피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더 뭡니까 포성이라든가 총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피하죠. 그래서 청각도 역시 자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비된 감각 기관이다. 미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음식, 뭐, 매운 음식, 많이 먹을 수 없죠? 먹으면 배탈 나죠? 그래서 아주 신체 보호하기. 이건 단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 것도. 단 것도. 저는 단 것을 많이 먹으면은 그냥 입이 금방 부르틉니다. 그걸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반응이,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땅콩에 알러지 반응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알러지 때문에 죽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각기관은 우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후각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각은 코. 코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냄새를 맡죠. 네. 그 후각기관은 우선 코. 코. 그러니까 기. 냄새, 그러니까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체에 냄새를 맡아서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olfactory sense라고 그러는데,
주어진 목적은 신체 보호다. 그 다음에 그 냄새로서는 아주 다양하죠. 매콤한 냄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탄 냄새도 있고, 신 냄새도 있고, 음식에 쉰 냄새도 있고, 뭐 시궁창 같은데 접근하다 보면 아주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응? 우리 저 일반 도로를 갈 때도 그런 오물이 이 지게 하나 지나가는 그 관, 어? 오수관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냄새가 나서 아주 좀 기분 나쁠 때가 많죠. 다음에 우리한테 기분을 좋게 하는 냄새가 뭡니까? 향기죠, 향기. 방향제가 많죠. 그래서 방 안에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방향 제를 많이 뿌리죠. 그 향기 중에 향기들은 보통 꽃에 독특한 향기를 냅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독특한 냄새를 내고 아카시아는 아카시아대로 독특한 냄새를 내죠. 메밀꽃은 메밀꽃, 찔레꽃은 찔레꽃. 그 향기가 독특한데 그 농도가 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든 되게 좋은 향기이면서 독한 것이 있죠. 농도가 높은 거. 그래서 이런 냄새를 맡아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후각이 주어졌다. 후각도 역시 둔감성이 있어요. 둔감성. 예를 들어서 장미 공원에 갔는데 장미 이 냄새 처음에 탁 하니까 아주 기가 막힌데 거기서 오래 있으면은 그 냄새가 계속 그렇게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둔감해진다는 얘기죠. 아카시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 감각기관에는 다 이렇게 둔감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신체 보호용인지도 몰라요. 신체 보호용. 그 다음에 이 후각에 이게 세밀한 차이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능력을 특별히 가지고 나온 사람에 대한 직업은 잘 모르겠는데 이 변별력 그런 게 세밀한 그 차이를 기억해가지고 이 구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화장품 회사에서 그 화장품의 향기를 이건 더 좋고 이건 좀더 좋고 이건 좀 약하고 이런 게 감정사들이 있어요. 그런 직업. 그 다음에 향수의 감정사도 있고 향수. 왜냐면은 그 향수에 아주 미세한 차를 구분까지 해서 이게 구분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이게 더 좋고 이게 조금 그렇고 이건 아주 좋고 뭐 이런 그런 감정을 하는 감정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사의 직업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좋은 것도 계속 맡아보면은 싫증이 날 수가 있으니까 또 감각이 둔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향기의 변별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무슨 뭐 향수의 감정사다, 화장품의 감정사다. 좋고 나쁜 건잘 모르겠습니다. 나그 경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기의 향수성, 후각에서 나오는 그 향수성은 그 시각, 청각, 미각에서 나타나는 향수성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카시아가 엄청나게 피어 있는 그 언덕을 걸어갔었는데, 응? 어여쁜 뭐 미남인 남성이랄지 어여쁜 여자랄지 뭐 여성이랄지 이렇게 걸어갔었는데 그 기억이 새로워져서 다시 가본다. 장미밭에서 맡은 그 장미 냄새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다시 찾아간다. 그런 향수성은 좀 앞에 말씀드렸던 3개 감각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인간이 6개 감각기관을 이렇게 주어졌는데, 감각기관이 주어졌는데, 시각, 청각, 미각, 후각까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감각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코 살아왔는데, 이 정도 조금 더 깊은 인식을 가지면은, 뭐,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유익한 면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후각편은 이 정도로 마치고 그동안에 그 감각기관에 대한 살펴봄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